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이고요. 금일은 3월 18일이고 현재 시각은 12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코드번호 20794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얼굴과 함께 종목 이렇게 브리핑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얼굴을 보여드림으로써 좀 신뢰성 있게 브리핑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 특히 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거의 뭐 30% 이상 떨어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뭐 좋진 않았습니다. 좋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섹터 같은 섹터 내에 바이오 종목들 내에 다른 종목들을 좀 보면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CMO 기업이죠. CMO 위탁 생산 바이오를 위탁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이 빨갛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세세하게 좀 따지고 보면은 다른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가지고 있고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사업의 이제 고객처 뭐 약품 뭐 그런 것들은 다 다르죠. 다른데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해가지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CMO 기업들이 집중을 받고 있다.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에 대한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다고 백신 관련해 가지고 뭐 없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하겠지만은 모멘텀이 없진 않습니다. 상당히 좀 유사하긴 하죠. 유사.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좀 옮겨붙어 가지고 똑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할래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할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좀 집중되는 그런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섹터 내에서 좀 엮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같은 움직임 방향성을 좀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래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나쁜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럴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가 하나 나오죠. NH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의약품 위탁 생산 이 기업들의 양상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 미국 캐롤란트와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라. 코로나19 세계로 확산해가지고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보급되고는 있지만 백신 투약 속도가 느리고 생산시설이 부족해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 개발사들은 거점별로 생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롤란트와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죠. 그리고 일부 CMO는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코로나가 끝나도 성장한 CMO 기업으로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캐롤란트에 주목을 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유망기업으로 꼽았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병이 한번 걸리면은 이제 그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약품이라는 거는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계약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공장 뭐 100% 풀가동이야. 풀가동인데 계약을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추가 계약을 공장을 증설을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이 세계 최대다. 정말 이제 계약만 받고 가동률을 유지를 하면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코로나 항체 생산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 3공장과 4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 인식 속도까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속도가 중요한 부분이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자, 뭐 매출 인식까지 걸리는 기간이 좀 단축이 됐지만 기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1공장 가동, 점점 이제 가동률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2공장, 3공장, 4공장 예정이고. 자, 가동률이 반도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CMO 의약품 생산 위탁 생산 기업이다.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위탁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TSMC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런 반도체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준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의 TSMC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그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기업 가치가 기업 평가에는 2023년 4공장이 가동까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죠. 모두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모두는 아니라고 보고 새로운 동력이 뭔가 좀 회심의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가동률이 높아졌으니까 결국엔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냐. 계약을 받지도 않았는데 약품을 생산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가동률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증가되고 있다. 뭐 1112, 코로나19 항체, 3개월 만에 수출 이전, 기술 이전, 뭐 다양한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 부분들인데 지금 잠깐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잠깐 제가 이런 부분들로 다른 종목, 다른 CMO 기업에 조금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장도 좀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최근에.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 두 배를 형성한 뒤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자, 이런 부분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당분간은 온기가 그쪽으로 좀 집중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국내 CMO 기업들의 가치도 덩달아 재평가할 가능성들이 커 보이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고 싶은데 못 사. CMO 기업들이 좋대, 실적이 잘 나온대. 약간 그런 식으로 되면은 CMO 기업은 새로운 그런 투자의 인식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주가가 지금 장기 이평선에 걸려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기 이평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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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전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반등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때는 이슈가 있었죠.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죠. 자, 실적들을 보면요, 뭐 간단한데 실적만 보면 돼요. 가동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적 연간 실적을 보면은 2천, 4천, 5천, 7천, 1조 1천, 1조 4천, 1조 6천, 1조 8천, 영업이익이 2천, 4천, 5천 이렇게까지 쭉쭉쭉 늘어난다는 거죠. 가동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자, 이때 이게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15만 원, 13만 원, 12만 원, 12만 원 했던 게 지금 72만 원와 있어요. 실적을 증명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CMO 기업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시간을 조금 걸릴 뿐, 지연정. 우리 가동률 같은 부분에서도 월등히 잘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4공장도 캐파 증설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뭐 지금 잠깐 조정을 좀 받았다고 해도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 50% 바이오 같은 종목들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상단 부분 중간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하단 부분에 이제 3월 1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3전 2승 1패 이렇게 게시물이 있죠.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장전에는 우리 뉴욕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시장의 이슈가, 뉴욕의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적인 이슈들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참고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장 이제 시작을 하면은 9시 경남스틸 현재가 2600원, 1차 목표가 2680원, 손절가 2450원, 9시 1분에 이즈미디어 현재가 18700원, 1차 목표가 19250원, 손절가 17800원, 우리기술투자 현재가 5500원, 1차 목표가 5665원, 손절가 5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최종목 추천드리고, 경남스틸이 빠르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차트를 통해서 호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즈미디어 24,4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경남시티 이즈미디어 우리기술투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료 추천주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초단타를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들 이게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한 종목이 손절이 됐어요. 지금 이제 여기 경남스틸은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지미디어 17%, 그리고 한 종목은 손절가 터치를 하면서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뭐 수익률이 쭉 나옵니다. 100% 수익이 없어요. 단타 단기적으로 좀 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가능하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학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또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죠. VIP 추천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재료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핫한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잡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종목 추천이 장이 열리는 매일매일 단기 종목들을 추천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